자, 시작하겠습니다. 7과 4시 수업. 먼저 어휘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기막 쓰면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어휘에서 중요한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사들 쭉 모아 놓았네요. 오케이. 먼저 actress가 나오고 있습니다. actress. 여성형 명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젠더 감수성 이런 것 때문에 여성형 명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관을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폴리스맨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police officer 이렇게 얘기하죠. 뭐 firefighter 같은 경우에도 fireman, 포스트맨, 우편 배달부도 포스트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포스트맨이라고 안 그러고 포스트 오피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파이어맨이나 파이어파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몇 개 안 남아있는 여성형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액트리스, 액터, 여성형, 남성형, 킹, 퀸, 프린스, 프린세스 이런 것처럼 여성형 명사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거 오피서인데, 오피스라고 썼네? 그런 것들이고요. 특별함은 없습니다. 한 명일 땐 당연히 언 액트리스 해야 되겠죠. 모음 소리니까. 그 다음에 복수형일 때는 S로 끝났으니까 ES 붙이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어뮤즈먼트 파크입니다. 놀이공원인데요. 어뮤즈먼트의 뜻이 오케이, 놀라움이란 뜻입니다. 놀라움 됐습니까? 경이 놀라움. 그러면 어뮤즈의 뜻은 뭐겠어요? 어뮤즈 그렇죠.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겠죠. 감동을 주다 됐습니까? 놀라게 하다. 얘가 동사 형태입니다. 어미어서 놀라게 하다, 감동을 주다. 먼트니까 명사임을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고요. 놀라움이 있는 공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럼 어뮤징은? 그렇죠. 어뮤즈드는? 그렇죠. 이디형은 감정이죠. I am amused. 나 놀랐어. 내가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서 이것저것 타봤더니 I am amused. 됐습니까? 어뮤징한 라이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탈 것들이 어뮤징한 라이드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거 타보고 I am amused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블랙아웃. 블랙아웃 우리가 겪어본 적 있었어요. 몇 년 지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꼬맹일 때, 코 찔찔일 때 블랙아웃이 생겨가지고 여름에 블랙아웃이 있어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논쟁이 붙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블랙아웃은 뭐가 없는 상태? No energy. Electricity. 그렇죠. 한참 걸리네요. No electricity 상태를 보고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파워 플랜트들이 뭔가 작동을 멈춰서 파워 플랜트가 뭘까요? 파워 플랜트. 파워 플랜트. 파워 플랜트. 파워 플랜트. 발전소겠죠. 플랜트가 식물이란 뜻도 있지만 공장이란 뜻도 있어요. 생산자라는 식물이 생산자잖아요. 플랜트가 공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파워 플랜트가 셧다운 돼서 블랙 노 엘렉트리시티 상태가 돼서 without electricity라서 블랙아웃이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는 이렇게 퍼트려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leach. 표백제입니다. bleach. 어떤 뭡니까? 어떤 케미컬이죠. 그쵸? 그쵸? 어떤 케미컬인데 making something white죠. 뭔가를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케미컬의 뜻은 화학약품이겠죠. 됐습니까? LG 케미컬, 회사 이름 보면 무슨 케미컬, 화학 회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블리치는 화학 약품의 한 종류고요. 오케이, 아직도 안 올라왔나? 잠깐만요, 동기화 좀 시키고요. 동기화, 왜 동기화를 빨랑빨랑 안 하니? 오케이, 동기화 중인가? 저게 더 편한데? 그럼 계속해서 bottle이 남는 bottle 병이란 뜻이죠. 그래서 맥주 한 병 bottle of beer a bottle of beer 하면 되겠죠. 맥주 두 병 two bottles of be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Two bottles of beer. 됐습니까? Bottle, 병입니다. Okay. 그 다음에 ceiling이 나오네요. Ceiling. Ceiling은 우리가 이제 ceiling은 집 아래에서 봤을 때 어떤 건축물의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 밖에서 봤을 때의 구조물입니까? 집 안에서 봤을 때 ceiling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집 밖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roof가 되겠죠. roof의 뜻은 지붕이죠. 됐습니까? ceiling은 천장, roof는 지붕. 됐습니까? 지붕들이 뭐였더라? 지붕들? 천정들 말고요. 지붕들? 오케이. 그래서 푸 소리로 끝났으니까 VES 해줘야 되겠죠? 눈치 챘네요. 얘 예외라 그랬습니다. 원래 푸 소리로 끝나면 이게 정상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한다 했어. 룹스, 지붕들. 복수형일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들, 룹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체리티. 자선단체입니다. 체리티. 오케이. 체리티하고 나오네. 그러니까 체리티하고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 파운데이션 이런 게 있어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제 do something 한 뭔가 하는 파운데이션이죠. 네. 그렇죠?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합니까? 아니요. 어떤 베네핏을 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베네핏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베네핏을 바라지 않고 뭔가 사람들에게 헬프풀한 일을 하는 파운데이션을 보고 뭐라 그런다? 체리티라고 한다. 됐습니까? charity, foundation. 그럼 foundation, foundation 뭔지 할까? foundation의 동사형은 뭘까요? found. found죠, 그쵸? found. 동사형이 found. 그럼 found의 뜻은? 설립하다. 설립하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선생님, found는 혹시 find의 과거 과거 분사형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found는 find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일 수도 있지만 found라는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3단 변신은 규칙 변화입니다.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해요.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ound가 find의 과거나 과거 분사형으로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서 설립하다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found 설립하다, foundation 재단. 재단을 설립했다. found a foundation. 한번 보겠어요? found a foundation. 재단을 설립하다. 됐습니까? 뭐 재단을 찾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뭐 일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쿨러가 나옵니다. 쿨러. 쿨러. 뭐 그러면 쿨러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쿨이 무슨 품사로서의 뜻도 있다? 동사. 그렇죠. 동사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럼 쿨이 동사로서의 뜻은 뭐겠어요? 시원하게 하다. 그렇죠. 냉각시키다는 뜻이 있단 말이죠. 시원한이라는 뜻도 있고 멋진. You are cool. 아, 너 멋져. 이런 멋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냉각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동사에다 er 붙이면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도구가 될 때도 있죠. 여긴 도구가 됐죠. cooler. 그리고 같은 말은 뭐예요? refrigerator가 있죠. refrigerator.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초딩들 이거 막 저 외워갖고 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됐습니까? 오케이. refrigerator. 자, spelling re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워야죠. 그렇죠? refrigerator, 냉장고, cooler. 그 다음에 이제 darkness가 나오네. darkness. darkness는 품사가 뭐다? 명사다. 형용사형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dark죠. 반대말은? bright. bright. 그럼 bright의 명사형은? brightness. 오, 아네요. brightness죠. 그래서 darkness의 반대말은 brightness죠. 어두움, darkness. 밝음, brightness. 됐습니까? 뭐 사진, 여러분들 뭐 사진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앱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앱이면 뭐 밝기 조절, 뭐 그다음에 뭐 대비 조절, 뭐 컨트라스트 조절 이렇게 우리말로 친절하게 나오지만 외국 어플이면 우리말로 친절하게 안 나오죠.
brightness 조절한다. 이게 밝기 조절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rightness까지 살펴봤습니다. 파생어들. 단어는 이렇게 퍼트려 가는 거예요. 단어 공부라는 건. 다음 daytime입니다. daytime. 낮 시간이 말이죠. 뭐 반대말은 nighttime이겠죠. day하고 night가 반대말이니까 daytime, nighttime. 뭐 내가 뭐 2교대 근무한다. 뭐 2타임 쉬프트 근무한다. 뭐 이러면 뭐 난 오늘은 daytime이야. 뭐 nighttime이야. 뭐 2교대 근무하면 되게 힘들겠죠? 오케이. 나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막 이런 거 오래 하면 사람이 상합니다. 상해요. 밤늦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일하고 이런 거 좋지가 않아요, 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편한 걸로 좀 옮기겠습니다. 편한 앱 어플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딤섬이에요, 딤섬. 딤섬은 덤플링의 한 종류죠, 덤플링. 덤플링, 뭐겠어요? 만두. 만두겠죠. 덤플링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 딤섬이란 게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징은 얇은 피와 작은 크기죠. 속도 조금 들어있고요. 그래서 no electricity면 뭐라고요? no electricity면 blackout이라 했죠. electricity. 됐습니까? electricity 파생어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네요. electric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전기의 라는 뜻입니다. 전기적인 electric device 뭐예요? electric device 전기장치를 얘기하죠. 전기장치 electric device electricity 명사 electric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foundation 아까 설명했고요. 동사형은 뭐다? 동사형은 found다 설립하다 라는 오 found가 find의 과거 분사형인 줄 알았더니 동사 원형으로 설립하다 found, founded, founded 규칙 변화하더라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대가를 바르지 않고 일을 해주는 파운데이션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체리티라고 그러죠. 체리티. 체리티에 돈을 기부하는 행동도 여기 나오나? 안 나오네. 도네이트가 안 나오네. 도네이트. 오케이. 여러분은 뭐 무료 어플 막 쓰다 보면 갑자기 도네이트 이러면서 뭐가 갑자기 뜰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없나요? 무료 어플 쓰다 보면 도네이트 뭐 해달라? 기부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D-O-N-A-T-E. 오케이. 그 다음에 행어가 있죠. 행어. 행거 아닙니다. 행어입니다. 행어. 싱거가 아니듯이 행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싱어듯이 행어입니다. 행어. 행어. 뭐 보고 하냐? 행 했잖아. 행. 그 다음에 어이잖아.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응 소리입니다. 응 소리. 행어. 자, 행어가 옷걸이인 이유는 행이 무슨 뜻이기 때문입니까? 걸다. 그렇죠. 걸사죠. 행맨 알죠? 행맨. 그렇죠. 행맨 몰라요? 행맨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무슨 단어 생각했으니까 맞춰. 이게 지금 사람 목을 매달아 놓은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이 걸다란 뜻입니다. 걸다. 행. 그리고 이제 뭐 전화 끊다 이런 표현. 행업이라 그래, 행업. 왜 전화 끊다가 왜 행업이냐 그러면 요즘 사람들 보고 전화 끊다가 행업이란 거 설명해주면 되게 아 왜 도대체 행업이 전화 끊다까 모르는데 옛날 전화기죠. 옛날 전화기. 옛날 전화기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유선 전화기. 그러면 전화 통화하다가 끊으려고 그러면 이 수화기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 그래서 행업이 전화를 끊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행 걸다 행얼 옷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홀 있네. 홀 구덩이. 뭐 발음이 비슷한 홀은 뭔가요? 전체의 entire 이런 뜻이었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홀 홀. 오케이. 전체란 뜻인지 구멍이란 뜻인지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램프. 뭐 특별히 어렵진 않네요. 램프. 그 다음에 뭐 electric lamp는 뭐가 있어야 켜진다? electric lamp는 electricity가 있어야 켜진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ftover 남은 음식인데요. left하고 over하고 합친다는 거겠죠. 그쵸? left 뭐든 남겨진 남겨서 다음으로 남겨놓고 over 다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남겨놓고 다음에 먹자 leftover.
됐습니까? 뭐 왼쪽 위에 아닙니다. 됐습니까? left over. 남겨진 거 나중에 먹자. left over.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도 합니다.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그 말은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여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helter가 있네요. shelter. shelter, 주거지, 쉼터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뭐로부터 왔겠어요? shelter,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shelter. 됐습니까? 보호하다 하고 보호해주는 곳, shelter. 쿨러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shel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nlight. sun하고 light가 합쳐졌죠? 마치 left하고 over가 합쳐졌지 sun과 light가 합쳐졌습니다. 빛이란 뜻이죠. light가 뭐 빛, 가벼운 이런 뜻이 있는 light하고 sun 합쳐서 햇빛이고요. 뭐 이외에도 sunshine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sunshine도 햇빛, 뭐 sunlight, sunshine. 오케이. 그 다음에 빌라지가 있네요. village.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r 붙여서 villager 하면 뭐예요? villager. 그렇죠. 마을 사람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빌리지는 뭐보다는 좀 큰 느낌이고 타운보다는 컨트리보다는 좀 큰 느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보단 작고 타운보다 작고 시티보다도 작은 느낌이죠. 됐습니까? 네. 전부 타운 뭐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전부 빌리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사람들 많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동네 사람을 타우너라고도 합니다. villager, towner. 그러면 도시인을 보고는 뭐라 하냐면 참고로 citizen이라고 합니다. 도시 사람을 보고는 그러니까 towner, villager 하다가 citizen은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려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citizen이 도시 사람을 citizen이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나는 차가운 시티즌이야. 됐습니까? 차도남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볼륨. 볼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량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부피란 뜻도 있습니다. 부피. 됐습니까? 부피를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을 구하는 공식은? 볼륨을 구하는 공식은? 볼륨을 구하는 공식은? 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9의 부피 구하는 거 배웠나요 혹시? 네. 어떻게 구해요? 9의 부피는? 4분의 3 파이 r의 3제곱이었나? 3분의 3. 3분의 4인가요? 일걸요? 오케이. 9의 부피 뭐. 저번에 배웠는데. 그러면 원통형은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일단 얘는 뭐 하면 돼? 이게 r이다 그러면 파이 r의 제곱 한 다음에 부피. h 곱하면 되죠. 야. 됐습니까? 네. 뭐 이런 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웠죠. 3,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날려주면 됩니까? 3분의 1. 오. 그러니까 3분의 2를 날려주면 됩니까, 그러면? 네. 요거 구한 다음에 3분의 1을 날려주면 요거 부피가 나와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알아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직접 실험해봤을까? 이렇게 물에 이렇게. 그 뭐야 아르키메데스가 부피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보고 흘러넘치는 물만큼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한번 담궈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리터가 만약에 흘러나왔다 그럼 얘는 1리터만 흘러나왔나봐. 그치? 그쵸? 계속 해보니까 아 그러면 나중에 3분의 1 곱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그쵸? 됐습니까? 네. 똑똑하다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볼륨은 부피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re. 뭐 wire 잘 알죠? wire. 그러면 wireless 한번 볼까? wireless. 오케이. 이게 무선이죠. 무선. 그렇죠? 됐습니까? 무선 통신. wireless communication 하면 무선 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ireless phone이라고 안 그러고 셀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블폰이라고 하든지. 됐습니까? 원래 와이어리스 폰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사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 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mazing 하고 비슷한 말이 뭐였더라? amazing 하고 비슷한 말이 amusing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은 wonderful, awesome, fantastic 많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초딩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수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날 성취도가 몇 점이었다 이러면서 일부러 이런 거 막 써서 보내줘요. 그렇죠. Excellent, Awesome, Amazing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엄마 엄마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렇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은 뭐 모르겠다 뭐랬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뭐 이상한 말 보냈다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관심이 없는 쪽이죠. 뭐 좋은 말이겠지. 욕은 아니겠지. 설마 뭐. 저 뭐 F로 시작하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Amusing, amazing, wonderful, fantastic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amaze가 있겠죠. 그러면 amaze의 뜻은 놀라게 하다일 거고. 저 amazing한 어떤 amazing한 씬을 보고 I am amazed 하겠죠. 씬은 뭐예요? 장면. 장면이죠. amazing한 씬을 보고 I am amazed 됐습니까? I am amused. 그 다음에 이제 chief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CEO 뭐 이런 말 본 적 있죠? 네. 그쵸. CEO 할 때 이 C가 chief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이런 뜻입니다. 최고 책임 경영자 이런 뜻입니다. chief 됐습니까? chief란 말은 뭐 병원에서도 뭐 많이 합니다. 뭐 chief 어디 갔어? chief 어디 갔어? 외과 chief 어디 갔어? 외과 대장 어디 갔냐고. 책임자 어디 갔냐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chief 되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 레지던트 시절도 겪어야 되고 인턴 시절도 겪고 뭐 그런 거 다 지나면 이제 chief가 되겠죠. 네. chief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살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턴 레지던트일 때는 뭐 계속 병원에 살아야 돼요. 뭐. 그니까 하루에 자는 시간도 적고요. 그래서 애들이 치프 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돈을 밝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치프가 있고요. 아 그리고 얘 복수형도 특이합니다. 얘 복수형이 뭐냐면 뭐겠어요? 칩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VES 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네. 대장들, 부장들, 뭐 칩스. 됐습니까? 김치프, 김부장 이런 거겠죠. 재미없네요.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forward 앞으로. forward는 우리가 이미 만나본 적 있는데 뭐뭐를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할 때 만나봤죠.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어디 앞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저거 빨리 와라 이러면서.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doing 할 때 봤고요. forward의 반대말은 backward겠죠. Okay, 뭐,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뭐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mp3로 음악 됐기 때문에 테이프 이런 거 본 적 없죠.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 옛날 이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는 forward 방향으로 밖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테이프 보면 이제 A면이 있고 B면이 있는데 A면 다 듣고 나면 테이프 꺼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끼우고 플레이 버튼 눌러야지 뒷면 나오고 이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토 리버스라는 단 기능이 나왔어. 오토 리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가 쭉 돌아가다가 끝이 되면 얘가 이제 안 딸려가려고 딱 멈추겠죠. 테이프가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압력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forward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backward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모터가 거꾸로.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A면 B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오토 리버스 하면서 계속 A면 B면 A면 B면 전설이죠. 그렇죠? 음악을 그렇게 들었다니. 됐습니까? 옛날에 앨범 한 앨범에 한 뭐 열대 곡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렇게 맨날 듣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들으려 그러면 탁 멈춰가지고 되감기 눌러가지고 감으로 이쯤일 거야 이쯤일 거야 지나갔어. 그럼 조금 더 들어야 돼. 이전 곡의 끝부분 조금 더 듣고 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듣고. 됐습니까? 상상도 못하겠죠. 그쵸? 그니까 또 그전에는 레코드판 레코드 LP판
LP판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곡이 나왔냐면 그 레코드판을 잘 보면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쪼 이게 한 곡이 끝나면은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야.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그 갭이 좀 굵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탁 비춰서 보면 그러니까 밭고랑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밭고랑처럼 레코드판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곡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고 위치를 이렇게 탁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A면 다 듣고 나면 바늘 들어 올려서 옆에 놓고 판을 뒤집어야죠. 됐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음악 듣던 시절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레코드판의 원리는 이게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동이죠. 진동. 소리는 진동이니까 바늘을 통해서 그 진동이 이렇게 오고 그게 아주 진동이 약하니까 앰프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진동을 증폭시켜서 소리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알아보면 재밌어요. 레코드판 어떻게 소리가 날까? 뭐 테이프로 어떻게 노래 소리가 나왔을까? 뭐 MP3는 뭐 이걸로 돼 있겠죠. 까보면 뭐 MP3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가 쭉 지나가겠죠. 그렇죠. 뭐 이런 이요 묶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라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겠죠. 이런 데이터면 이건 도라는 소리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뒤에 이게 나오면 피아노의 도라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 있겠죠. 그렇게 뭐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possible 불가능하죠. possible 가능하니고요. 그러면 possible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보면 얘 명사형은 제가 몇 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possibility. 그렇죠. possibility죠. 아이고. T가 여기 빠졌네. 아이고 많이 빠졌네. possibility의 뜻은 가능성이겠죠. 가능성. 됐습니까? possible, possibility, impossible. 불가능한. 됐습니까? 오케이. 뭐 미션 which is impossibl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능한 임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더 말할 거 없나? 예. 빨리빨리 가자고요. 예. 자, 레슨은 리틀의 비교급입니다. 그럼 리틀부터 줄 세워 볼까요? 리틀, 레스, 리스트. 그렇죠, 리스트였습니다. 됐습니까? 적은, 더 적은, 최소의. 됐습니까? 리틀, 레스, 리스트. 됐습니까? 반대말은, 반대말은 뭐나 뭡니까? 맨이나 머치. 그렇죠, 뭘 쓰고 있네. 머치고 비교급은 more와 most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됐습니까? 오케이. 알아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뭐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비교인가? 비교는 아니던데요. 자, 팩트 나왔습니다. 팩트. 팩트가 꽉 들어차니면 팩이 있겠죠? 그렇죠? 팩이 무슨 품사로서도 있겠다? 동사도 있겠죠? 동사로서 뭐하다?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집어 넣다 라는 뜻이겠죠. 포장하다 이런 거. 짐 싸다. 그리고 뭐 팩의 반대말 여러분 잘 알대요. 뭐였어요? 네. 언팩이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팩이 뭔가 물건을 어떤 곳에 막 이렇게 집어 넣는 거니까 어떤 물건 입장에서는 물건이 내가 팩을 했어. 그러면 그 물건은 집어넣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집어넣어져 있는 이런 뜻입니다. 물건이 들어있는 팩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풀 팩트 안 보겠어요? 풀 팩트. 풀 팩트. 꽉 들어찬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풀 팩트.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싱글. 싱글. 싱글은 뭐 영영풀이 하면 뭐겠어요? Only one 이런 뜻이겠죠. Sing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의는 뭐예요? 두 개의 Double. Double이겠죠. 됐습니까? 세 개의 Triple. Triple Axel 뭐 이러면서 피겨 스케이팅 보면 세 바퀴 돌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싱글, 더블, 트리플 이런 숫자와 관련된 건데 1, 2, 3는 아니고요. 1, 2, 3는 아니고 1배, 2배, 3배 같은 겁니다. 1배 하니까 좀 그렇네.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의 only one, single. 그 다음에 surprisingly. surprisingly는 surprising의 무슨 품사니까? 형용사니까 surprisingly는 보다시피 뭐다? 부사겠죠. 어찌 놀랍게. 됐습니까? 보통 이제 문장의 앞부분에 쓰입니다. 문장의 앞부분에 어떤 거 아까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뭐 놀랍게도 뭐 우리 집은 끄떡 없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됐습니까? 네, surprisingly. 그 다음에 홀 나오네요. 예, 호, 전체의 형용사입니다. 부사형은 holy겠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란 뜻입니다. holy. 됐습니까? 뭐 얘도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거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헐리우드잖아요. 헐리우드. 됐습니까? 헐리우드 몰라요? 그렇죠. 헐리의 원래 뜻은 신성한 이란 뜻이야. 신성한. 신선 말고요. 신성. 그래서 헐리우드의 원래 뜻은 신성한 숲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신령 살 것 같은 숲 뭐 이랬듯 헐리우드. 됐습니까? 산신령은 안 살고 뭐 배우들이 많이 살더군요. 됐습니까? 뭐 그냥 참고로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한번 얘기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idely가 나오네. widely. widely가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고 와이드가 있다는 얘기고 와이드의 뜻은 넓은. 넓은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형용사 넓은.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narrow 였죠. 뭐 친구들이 잘 삐지면 이런 narrow minded 같은 자식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narrow minded 한번 보겠어요. narrow minded. 그렇죠. 속 좁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좁은, 네로우, 넓은, 와이드, 와이드의 부사형, wid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용사와 부사들, 뭐 다른 것보다 명사가 되게 많네요. 다른 것보다. 그 다음 동사, 밴드입니다. 밴드. 오케이. 이 밴드도 있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악단이라든지 또는 뭐 몸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런 밴드고요. 이 밴드는 굽히다, 구부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밴드, 벤트, 벤트, 삼단변신 이렇게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Bend your knee 한번 보겠어. Bend your knee. 무릎을 꿇어 말이죠. Bend your knee. 무릎 꿇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stall 설치하다. 뭐 여러분들 뭐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쓰던 친구들은 뭐 install 할 거냐 말 거냐, 설치할 거냐 말 거냐. 뭐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다? Set up 있죠. Setup. Setup, install. 뭔가를 설치하는 거. 됐습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인스톨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인벤트 많이 봤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인벤트, 인벤션, 뭐, 인벤터. 다 아시죠? 네. 됐습니까? 뭐 참고로 적어두겠습니다. 뭐, 파생어. 인벤션, 인벤터, 인벤티브. 이런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Inventive는 무슨 뜻이겠어요? 혁신적인. 혁신적인. 됐습니까? 네. 오케이. Incentive는? Incentive요? 응. 촉진하는. 관심도 없군요. 오케이. Invent, Invention, Inventor.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last가 이 뜻으로 나오는군요. last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네. 근데 last가 무슨 품사로 쓰이면? 뭐하다? 지속되다. 됐습니까? 뭐 예, last 같은 건 예문으로 이 뜻을 익히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the medicine last 6 hours 하면 뭐 뜻이겠어요? 그 약이 6시간 동안 지속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쓰인 겁니다. last 됐습니까? 지속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ast Christmas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The medicine lasts 6 hours 됐습니까? 그럼 24시간 동안 효과를 지속시키고 싶으면 하루에 몇 번 먹으면 돼? 4번. 그렇죠. 4번 먹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보통 3번 먹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oor가 나오네요. poor. 발음은 poor입니다. 뭐 poor 이런 거 아니에요. poor에 poor. poor. 오케이,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인데 pouring rain 한번 보겠어요? 그렇죠. 퍼붓는 비, 폭우, heavy rain 이 말이죠. heavy rain, pouring rain. 됐습니까? 오케이. 뭐 I poured water into the bottle 이렇게도 쓰이겠죠. I poured water into the bottle. 됐습니까? 또는 뭐 so, pour some bleac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pour some bleach, pour some bleach. 뭐 해라? 됐습니까? 넣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main이 나왔겠네요. remain. remain도 자 remain에 대해서 자 remain 뒤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remain이 좀 달라지는데요. 뭐 you 뭐 이렇게 할까? I should remain in this should 이상하게 썼네. 뭐 유로 합시다. You should remain this room. 그 다음에 You should remain calm. 자 지금 remain 뒤에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얘는 무슨 뜻이에요? 침착한 형용사죠. 네. 그래서 이때 remain의 뜻은 뭐하다? 머물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아 remain 일단 remain의 비슷한 말 알려드리면 remain은 뭐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stay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remain 뒤에 이렇게 in this room 같은 게 있으면 이건 말 그대로 어디 어디에 계속 있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remain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remain calm. 됐습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로 쓰일 수도 있어요. 네. 몇 형식이죠? 5형식.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뭘 쓸 수 있으니까 You should be calm 쓸 수 있으니까 몇 형식이에요? 2형식. 2형식이죠. You should remain in this room은 몇 형식이에요? 1형식. 1형식이죠. 뭐밖에 안 남았어? Where밖에 안 남았고 주어 동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remain은 1형식 동사도 될 수 있고 2형식 동사도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 있는 remain 전부 다 you should stay in this room, you should stay calm 으로 st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ake 나왔고 shake 이거 물어볼라 했는데 있네. shake, shook, shake입니다. shake, shook, shake. 됐습니까? 자 흔들다도 되고요. 좀 흔들다 털다일 때 이거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이 뜻일 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넣어서 어울리는지 보면 돼. 무엇무엇을 흔들다 무엇무엇을 털다 됩니까? 네. 그러면 이 뜻일 때 무슨 동사?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얘는 자 얘는 뭐 같은 애냐면 얘는 hurt 같은 애고 change 같은 애야. 네. 그 말은 shake가 흔들다 털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흔들리다. 그렇죠. 흔들리다란 뜻도 있어요. 흔들리다일 때는 무슨 동사? 자동사죠. 무엇 무엇을 넣을 수가 없죠 이건. 무엇 무엇이 흔들리다 이 뜻일 땐 1형식 이 뜻일 땐 3형식이 가능한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거냐? 자, the building is the building is breaking이야, broken이야? broken. broken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e building is shaking이야, shaken이야? shaking. shaking 해도 되고 shaken 해도 돼. 만약에 shaken 했잖아. 그러면 by the earthquak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 건물이 뭐 했다? 흔들렸다. 뭐에 의해서? earthquake에 의해서. 근데 shaking을 해도 돼. 됐습니까? 그때는 이걸 못 넣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어떤 문법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예방접종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ing형이 와야 되느냐 ed형이 와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게 ing 형태를 할 거냐 ed형이 할 거냐 라는 것은 이 녀석이 자동사 타동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pread 나오네요.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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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죠. spread spread spread. 그러면 spread spread spread가 이런 뜻이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죠. 됐습니까? 무엇 무엇이 퍼지다 이 말이죠. COVID-19 is spreading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We should stop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얘는 무슨 뜻도 있냐? spread butter on the bread. 뭐야? spread butter on the bread. spread butter. 버터를 펴라. 그렇죠. 버터를 펴발라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펴바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무슨 동사? 동사. 무엇 무엇을 펴바르다. spread butter.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들 둘이 못 같다고 얘기했다. change나 hurt 같다라는 설명했습니다.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 친구. change,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eat이 먹히다라는 뜻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eat은 먹다죠, 항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단어들이었고요. 이제 수거들로 넘어갑니다. 자, at least 나오네요.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였고요. 반대말은? 자, 이거 하려고 아까 전에 그걸 한 거죠. 그래서 at most.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at most. 그럼 at most의 뜻은? 최대한. 최대한. 근데 기껏해야 랑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에다가 표정을 그려볼까요? least에다가 표정은? 이렇죠? most의 표정은? 이렇죠? 그런데 at least의 표정은? 이렇죠. at most의 표정은 어때요? 이렇네요. 맞잖아요. 안 그래?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라는 말을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어? 나 열심히 5시간 동안 일했는데 우리 사장이 나한테 돈 안 주고 쳤어. 그래도 최소한 5만원은 줬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나는 이번에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래도 최소한 집은 남았네. 어때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at least를 쓰겠어요?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at least를 쓰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at most는 반대말이란 말이죠. 기껏해야 어떻겠습니까? 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라. 기껏해야 뭐 몇 점밖에 못 받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쓰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헤이, 별 다 아는 내용이라서 별 재미가 없나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피곤하십니까? At least and m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빠졌는데, 그래도 뭐, 전 재산을 다 잃을 줄 알았는데, 최소한 뭐는 남았다. 뭐 이런 거 할 때 at least고요. 됐습니까? 반대되는 상황이 at most다.
자, 그다음에 because of 나옵니다. because of. because of 뒤에 뭐가 온다? 명사. 명사만 온다. because of 어떤 것. 됐습니까? 비교하는 건 뭐랑 비교한다?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누가다가 온다.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랑 같은 뜻을 선생님이 두 개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as랑 since였죠. because I was hungry, as I was hungry, since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f랑 같은 건 due to랑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영영풀이에 다 나올 거예요. 오케이, 참 구글 클래스룸에 숙제 올려놓은 거 아시죠? 됐습니까? 답이 너도 알지? 됐습니까?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에 맞춰서 숙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몇 분에 내가 얘기했지? 46분쯤 얘기했네. 오케이. 그래서 하시고요. 그 다음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런 부분을 빈칸 만들어 놓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빈칸 만들어 놓고 아니면 통째로 다 알아야 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빈칸 만들어 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뭐 come up with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생각 익히면 되겠죠. come up with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해내다, 좋은 생각을 떠올리다.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뭐 나 아무 생각도 안 나. I can't come up with an idea. 됐습니까? Okay. come up with a devic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치를 생각해내다. 됐습니까? 뭔가 인벤트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런 표현일 때 come up with 이고요. 그 다음 dry off입니다. dry off. dry off. 뭐뭐를 말리다. off가 붙어있으면 뭔가 떼내는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dry off. 뭐뭐를 말리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반대말은 soak up 있죠. soak up. soak up. 뭔가를 적시다. 이런 뜻. 소크업 적시다, 드라이업 말리다. 소크가 뭔가를 흡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업이 붙으면 업의 의미는 completely, perfectly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학원 이름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드라이업, 소크업. 그럼 just like you 하면 되겠죠. just like you 너랑 똑같이 됐습니까? just like you. 그 다음에 light up, light up. 뭔가 light up 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명칭이 저 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Electricity. 응? 디바이스. Device. light up 할 때 쓰는 디바이스는 뭐예요? 램프겠죠, 그쵸? 됐습니까? light up 할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는 뭐다? 램프다. 됐습니까? 방안을 라이트업 해주지 않으면 방안에 뭐가 가득해요? 다크니스가 가득하겠죠. 됐습니까? 라이트업 하면 다크니스가 뭐로 바뀌어요? 브라이트니스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라이트업 환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을 환하게 만들다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이트업 하겠죠. 됐습니까? 얘 동사인데 뭐다? 이어 동사죠. 이거 light it up 됐습니까? 이어 동사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내다 해볼까? 그것을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it. come up with it.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죠. 그거 말려라. try it up. 됐습니까? 얘들 둘이 이어 동사입니다. 그거 말리세요. dry it up. 그거 적시세요. soak it up. light it up. 뭐 노래 제목 중에 뭐 노래 가사 중에인가? 뭐 you light me up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light me up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너는 나를 환하게 밝혀줬다 이런 뜻이겠죠. You light me up. 그 다음에 lots of a lot of 나왔습니다. lots of a lot of 뭐 lots of a lot of 문장 속에 사용되면 맨날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니? many 아니면 much니 많이 했죠. 그 말은 a lot of lots of 뒤에는 a lot of money와 a lot of books가 다 되죠. 됐습니까? a lot of books, a lot of lots of 뒤에 올 수 있는 건 books와 money.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에 양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같은 such as you, 딱 너처럼 just like you. 됐습니까? 자, such as는 어떨 때 쓰느냐? 뭔가 예를 들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고 싶을 때. 됐습니까? 뭔가 예를 들고 싶을 때 뭐 there a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뭐 there are many big large countries in the world such as Russia, China, India, Australia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세상에는 많은 뭐 커다란 나라들이 있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호주처럼. 됐습니까? such as 그럴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덕분에 thanks to you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because of를 비교해서 좀 설명하면요, because of you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비난 느낌이죠. because of, 물론 because of를 비난할 때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원인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데, 근데 뭔가 그러니까 thanks to 할 자리에 because of를 써도 됩니다. 되는데 어느 걸 쓰는 게 좀 더 고마워하는 느낌이다. Thanks to you. 네 덕분에. 네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다야. 네 덕분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다. 둘 다 되긴 되는 게 되는데 어느 게 좀 더 어울려? 네 덕분에. Thanks to you. I could do it. Thanks to you.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네 덕분에 난 그거 할 수 있었어. I was able to do it. Thanks to you. 그 다음에 thousands of가 나오네요. thousands of. 자, 이거 하면 내가 2000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묻겠죠. 2000은 뭐다? 2000. 그렇죠. 2000 하고 여기 절대로 S 붙이지 말라 그랬죠. 명확한 숫자일 땐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명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복수형, 뭐 수백의 hundreds of. 200은 200인데 수백의 hundreds of, thousands of, 수백만의 오케이. 영어는 어떤 숫자 단위를 요 자리에 쓰는 것마다 만들어 놨어. 요 자리에 쓰는 것마다. 얘는 예외고요. 이 명칭은 뭐예요? 헌드레드죠. 얘는 thousand잖아요. 천이니까. 1, 10, 100, 1000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million이죠. million.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 수백만의 millions of. 그래서 100만 장자를 millionaire라고 그러죠. millionaire. 됐습니까? 오케이. million 같은 단어들도 알아두세요. 숫자와 관련된 것들. 아까 전에 숫자와 관련된 거 single, double, triple 뭐 이런 것들도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끄세요. Turn it off. Turn it off. 그거 켜세요. Turn it on. 그거 소리 좀 키워주세요. Turn it off. Turn it off. 됐습니까? 뭐 더 radio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시죠? Turn off the radio. Turn the radio off. Turn the radio up. Turn off the radio. 됐습니까? 얘들 둘이도 뭐다? 이어동사다. 저기에 있는 off나 up이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다. 됐습니까? 네.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익히셔야 할 거고요. 됐습니까? 좀 더 단어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빛과 어둠을 나타내 말했네요. darkness 나오네. darkness가 반대말이 뭐였더라? brightness. 그렇죠. brightness였죠. 됐습니까? 뭐 dark, bright 반대말이듯이 darkness, brightness. 햇빛은 sunlight, 달빛은 moonlight, 별빛은
sunlight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lackout 나왔네 정전 blackout 오케이 뭐 no electricity daytime nighttime 뭐 별거 아닌 단어들이 나왔네요 그 다음 턴이 들어있는 이어동사 구동사가 선생님 구와 절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그렇죠 공통점은 둘 다 뭐일 때 덩어리일 때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어 동사를 동사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는 없으니까 동사만 있으니까 구동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뭐 어느 용어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구동사라고 하나 이어 동사라고 하나 전부 다 뭐가 있는 거 뒤에 부사 선생님 in 이거 전치사 아닙니까? 물론 in the room일 때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게 where에 대한 자체적으로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지금 얘는 구동사가 아닌데? 얘는 구동사 아닌데 왜 여기다 놨지? 자 그것에 의지하다는 turn to it이야 이건 됐습니까? turn to it, turn to it 하면 뭐 그것에 몰두하다 얘는 이어 동사 아닙니다 네. 왜 여기 있나 모르겠네 어짜를 왜 자꾸 안 써? 이어 동사 아닙니다 얘는 아니 나머지 애들이 이어 동사 맞아요 그래서 얘만 it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turn to it 됐습니까? turn it to 하지 않습니다 얘는 turn off, turn it up 뭐 여기 전부 다 이제 뭐 it 같은 목적어 대명사일 때는 전부 다 여기다가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urn it up, turn it back, turn it in turn it in은 hand it in, hand in 하고 같죠 hand in, turn in 제출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urn out 뭐 turn out은 뭐 turn out the truth 이렇게 많이 써요 turn out the truth 진실이 밝혀지다 됐습니까? 더 truth turned out 뭐 이렇게도 쓰이고요 the truth turned out 진실이 밝혀졌다 the truth turned out out의 뜻이 revealed 이런 뜻이에요 revealed 드러났다 됐습니까? 그런 구동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 least 나오네 at least at least 반대말이 뭐라고요? at most at most의 뜻이 뭐라고요? 최대한 기껏해야 그래서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너는 운동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라는 뜻이죠 at least once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at least once a week you should exercise 됐습니까? 여러분 다 하는 거죠 그쵸? 아니요 너 학교까지 걸어가더라 그치? 그건 뭐 굳이 뭐 학교까지 걸어가지 않잖아 운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귀찮다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까지 걸어가잖아 그치? 그래도 넌 해야 될걸? 됐습니까? 오빠 집은 코다할 때 있는데 뭐 아니에요 선생님 7분은 걸린단 말 아 아니구나 10분 걸린다 그랬나 너? 너 이렇게 오래 걸려 기억하냐?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up with a good idea 나오네요 I need to come up with a good idea 나는 좋은 생각을 해내야만 돼 뭐 need to 뭐 need to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시죠 됐습니까? 해야만 한다 I have to come up with I must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구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it으로 바꾼다고 해도 뭐 어디 낑가 놓지 않습니다 I need to come up with it 됐습니까? dry off The dishes 안 만길어봤자 데이겠냐? 데미겠죠. 데미면 반드시 I have to dry them up 해야 된다 했습니다. 구동사입니다. dry up. The dishes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You have to dry the dishes off. You have to dry them off. 그거 말려야 돼. 됐습니까?
너의 turn up과 turn down. Turn up the radio, I like this song. 이 노래 마음에 들어. Turn up the radio 해줘. 얘도 마찬가지 구동사니까 turn it up. 됐습니까? 여기다가 더 radio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it은 안 된다라는 거 뭐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결석생은 여기서 일시정지해서 문제풀이 하시고요.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정답 확인하고 필기한 것은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팝퀴즈 뭐랑 뭐랑 짝지어놨으니까 나이타임이랑 짝지어놨으니까 Possible, Impossible. 그렇죠, Possible, Impossibl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능한, 불가능한 서로 반대말이죠. Daytime, Nighttime, Possible, Impossible. 됐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Possible 말고 Wide가 있다면? Wide, Narrow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만약에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머리가 나빠갖고 쌤이 역시 턴 온이 있다면 턴 오프일 거고, 그 다음에 포워드가 있다면 백워드. 그 다음에 엘리스트가 있다면 앤모스트. 그 다음에 뭐 별거 없네. 아이고.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쓰시오. 선생님이 목이 약해서 환절기가 되면 기침이 좀 나니까 뭐 코로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라. My father가 뭐 하신답니까? Works hard 하신대죠. 열심히 일하신답니다. As the 그쵸, Chief of the Engineering Section 이겠죠. My father works hard as the Chief of the Engineering Section. 그러면 as the Chief 한 뭐예요? 책임자로서. 됐습니까? As는 뭐뭐로서입니다. 여기 as는 책임자로서 뭐의 책임자? Engineering Section. 그쵸, 기술부서의. 됐습니까? 뭐 섹션은 뭔가 나눠놓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뭐 부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My father works hard as a chief of the engineering section. 나의 아버지께서도 기술 부서에 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he chief of the engineering secti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your father work hard as? 됐습니까? 무엇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니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거까지 포함하고 싶으면 How does your father work hard? 겠고요. 됐습니까? 어떻게 책임자로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griculture is the chief industry in this country. 됐습니까? 뭔 소린데? 이 나라에서 최고의 산업이다. 오케이, 치프 주된입니다. 주된. 그러면 이 치프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Agriculture is the main industry in this country. Agriculture is the chief industry in this country. 그럼 agriculture는 뭔데? 뭐 이런 나라에 예를 들자면 푸득 떠오르는 나라가 없는데 뭐 가나? 가나라든지 어? 가나라든지 아니면 가나라든지 또
Agriculture, 농업. 농업은 이 나라의 주된 산업이다. Agriculture is the chief industry in this country.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Chief가 무슨 뜻도 있고? 책임자. 됐습니까? 주요한. 됐습니까? Chief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Chief가 책임자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주요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Chief industry. 주산업. 됐습니까? Industry는 산업이죠. 그 다음 영양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1번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a meal 하고 있네요. 이 that 뭐한 놈일 것 같아요? 엄마는 형용사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has not been eaten 이 덩어리가 다 뭐 덩어리야 이거? 동사. 동사 덩어리죠.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는 뭔데?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인데 뭐이기도 하다. 현재 완료인데? has 플러스 pp니까 얘를 보고 현재 완료로 하겠죠. has not been 부분을 보고 현재 완료인데 p 플러스 pp네. 현재 완료 수동태죠. has been pp, have been pp를 보고 이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죠. 이튼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동사가 최소 세 단어가 있어야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 have been pp,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have been은 그 다음에 been eaten은 be 플러스 pp를 만족시킵니다. 이거 보고 현재 완료 수동태. 어쨌든 뭐 그런 건 문법적인 거고 어쨌든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란 말이에요? has not been eaten. 먹히지 않은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언제? 그 식사를 끝낸 후에. After meal. 식사 후에 말. 식사 후에 먹히지 않은 음식을 보고 방금 뭐라고 배웠어요? Left over. 그렇죠. Left over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meal은 left over. 남은 음식이고요. 뭐 남은 음식 뭐 팩 좀 해주시겠어요? 뭐 can you pack the leftover? 뭐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a short period when the electricity supply is stopped. 그럼 요 when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뭐 할 때면 접속사 아니에요? when you are young 네가 어릴 때 얘를 보고 관계 부사라고 하죠. 아까 대선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면서 배웠고요.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됐습니까? 앞에 오는 이 녀석들이 명사고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라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supply가 뭘까요? supply. electricity, 그니까 뭐, 일단, a short period when the electricity supply stopped. 답이 뭘 것 같아, 이거? blackout. 그쵸. 여러분들 감으로 맞췄죠, 그쵸. blackout이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게 blackout이면, when the electricity supply is stopped in short period다. 그럼 supply가 뭐겠어요? 전기. 공급. supply 됐습니까? 네. 그러면 period는 뭐예요? 자, period 이런 건 여러분 뭐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스포츠 중계 좋아하는 애들 period가 뭔지 알아? 뭐 1period 끝났다, 2period 끝났다, 3period, 4period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기간. 시간의 토막을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short period. 기간은 기간인데 누가 뭐든 the electric supply가 is stopped then. 됐습니까? 전기 공급이 끊긴 짧은 기간을 보고 정전 blackout이라고 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현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미 교과서에서 했던 것들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제가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건, 아, 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 했는데 됐습니까? 어, 학교 선생님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쟤는 안 하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은 왜 얘기를 안 할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리고 제일 적극적이고 이런 학생들은,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런 설명도 했는데 왜 선생님은 안 해요? 선생님 무능력자 뭐 이런 얘기 해주는 학생이 제일 능력자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걸 여러분들 절대로 안 하죠. 그렇죠? 뭘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자, 먼저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음을 표현할 것 같은데,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I know Trump 이럴 것 같죠? 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받기 싫은 질문이 뭔지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라디오로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 이런 거래요. 주 유노 김치? 두 유노 BTS? 뭐 두 유노 싸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질문 정말 듣기 싫대요. 왜 그러냐면,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두 유노 BTS 이러면 어떤 느낌으로 애들이 받아들이냐, 너 개인적으로 BTS 알고 지내는 사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알겠습니까? 두 유노 트럼프 하면 너 트럼프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니? 걔랑 친분이 있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참 싫어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I know 라고 안 합니다. I know 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I've heard. 됐습니까? 뭐 that을 쓴다면 I've heard 다음에 that을 쓴다면 뒤에 뭐가 온다? 그냥 주어 동사라기보다는 뭐 완벽 문장이 온단 말이죠. 뭐 만드는 대시다. 오케이. 됐습니까? 어쨌든 뭔가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I know를 쓰는 것보다는 I've heard, 들어본 적 있어. 됐습니까? 이거 have 플러스 pp네?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완료시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뭐겠어? 경험이죠. 들어본 적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완료의 경험 적용법을 사용해서 들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네. I've heard that. 됐습니까? I've heard that he is from 뭐 France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사람 뭐 프랑스에서 왔다는 거 알고 있어. 이렇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나도 알 수 있다. I've heard that too.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몰랐을 때는, 이때는 선생님 노스네요. 몰랐다니까. 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I didn't know that. 또는 I didn't know that 해도 되겠지만, I didn't know that 해도 되겠지만, 난 들어본 적 없다 해도 되겠죠? 네. 난 들어본 적 없다. I haven't heard that. 그렇죠. I haven't heard that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들어본 적 없어. I've heard, I haven't heard.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 그러면 너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heard? 그렇죠. Have you heard? 라고 묻겠죠. Have you heard that he is from 뭐 Franc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또는 뭐 Have you heard about? 이것도 씁니다. 만약 그냥 어떤 명사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Have you heard about it? 여기 that 써놓으니까 that만 되는 것 같은데, 뭐 that 쓰고 싶으면 문장 쓰세요. 근데 너는 뭐 그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heard that the book은 아니잖아. About the book 해야 되겠죠, 그때는. Have you heard about it? 뭐 또는 뭐 of를 쓰기도 합니다. Have you heard of it? 그거에 대해서 들어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험적으로 Have you heard? 들어본 적 있니? Yes, I have heard. 들어본 적 있어? No, I haven't heard. 들어본 적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no를 쓰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볼까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말고 중요 표현 먼저 보자. 오케이. 그래서 I've heard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왔죠. I've heard that you have a little sister.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줄래? 뭐 이런 거겠죠. I've heard that you have a little sister. 됐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그러면 뭘 쓸 수 있다? I understand를 쓸 수도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됐습니까? I've heard. 근데 이거를 뭐 I know는 뭐 조금 어색하고요. I understand 좀 어색한데 이런 표현은. 뭐 어쨌든 얘도 뭐 우리 that 좋아하는 동사들 있어요. that 좋아하는 시리즈 보면 뭐 뭐뭐라고 말하다. Say that. 그 다음에 뭐 think that. know that. believe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ard. hear that. 원형으로 하면 hear that 이런 것들 that을 좋아합니다. 삼형식 문장으로서 완벽한 문장을 좋아하는 시리즈들인데요. understand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understand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요 부분 뭐 설명해 보면 요거 무슨 시제야?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은 엄밀히 얘기하면 니네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중이다죠. 근데 무슨 시제로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진행형 시제로 뭘 표현할 수 있다? 미래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단 어떤 경우? Well planned future일 때 모든 계획이 끝난 내용을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획된 미래는 정리하면 계획된 미래는 진행형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다 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our family is going to move. Your family is planning to move. 대신에 is moving to another city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지금 이제 바꾸는 건 요 동사네요. 동사 I 뒤에 오는 동사 I've heard, I understand, 또 I found out 됐습니까? I found out 뭐. 알아내게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아내게 됐다. That 뒤에 한번 That Japanese people love eating fish 됐습니까? 네. 일본 놈들이 생선 먹는 거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됐습니까? 나 그거 알아 시리즈 나 그거 알아 됐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 됐습니까? 알게 되었어 I found out, I understand, I've heard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여기도 나오네요.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이거 분명히 무슨 시제야? Is getting married. 진행형이니까 우리의 음악 선생님이 결혼하는 중이다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결혼하는 중이다 중인 걸 들었겠어요? 결혼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는 얘기죠.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한 거죠. 어떤 경우에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 가능하다? Well planned future일 때 모든 계획이 끝났을 때 뭐 예식장도 잡았고 저 신랑이나 신부도 구했고 됐습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청첩장도 보냈고 이럴 때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 I've heard 뒤에는 대시 생각했습니다. 뭐 about 쓰고 싶으면 I've heard about the marriage of our music teacher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marriage가 뭐겠어요? marriage 그렇죠. I've heard about the marriage of our music teacher. 음악 선생님의 결혼식에 대해서 들어봤어. I've heard about the marriage of our music teacher.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that 뒤에 뭐 이 that은 지시 대명사로서 이 사람이 말한 이 부분을 그대로 잡아온 거죠.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too. I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가 뭐 정신분열 일으킨 줄 알았네.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들어봤으면 I've heard that too고요. 못 들어봤으면 really? I didn't know that. 몰랐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는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기 시켜주는 게 뭐죠? 기상. 그렇죠. 됐습니까? 그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됐습니까? 보통 이제 뭐 그 리마인드의 뜻이 뭐하다 상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뭐 나온 김에 리마인드라는 리메인 아닙니다. 리메인 말고요. 리메인 남겨져 있다 말고요.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그래서 뭐 보면 요새 뭐 그 돈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 무슨 웨딩? 무슨 웨딩?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아, 네, 못 들어봤어요.
Remind wedding. 그쵸? 그때의 기분, 처음 결혼식 할 때 기분을 상기시키는 결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짓을 왜 하나 몰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사이 좋아지려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 그러면? 아 그랬습니까? 하여튼 때 사이 좋은 사람들이 하던데? 자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설명은 다 했던 내용이네요. 가만 보니까 됐습니까? Don't forget to do 또는 remember to do 라 했죠. 오케이. Forget이나 remember는 to do나 doing이 올 수 있지만 to do가 왔으면 언제 일을 앞으로 할 일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라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표현이 리마인딩 시켜주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리마인드 쓰네요. 됐습니까? 네. 어, let me remind you. 내가 어, 상기시켜줘도 될까? 이런 뜻입니다.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go out.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네. 됐습니까? 그니까 뭐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go out. 됐습니까? Before you leave. 방 나가기 전에 불 꺼야 된다는 거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시켜 줄게. 됐습니까? 네. 수학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저 같이 있을 때 수학 선생님이 뭐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그거 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맨날 그랬겠어요? 지도 나보다 늦게 갈 때는 뭐 맨날 켜놓고 가더만. 아 그거네. 됐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뭐냐 그래. 난 또 착하니까 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이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는 뭘 설치했냐 이런 거 설치했어요. 자동으로. 스마트 플러그. 딱 꼽으면 와이파이랑 연결되거든. 그럼 이제 어. 껐다 켰다 합니다. 집에 켜놓고 왔잖아 그럼 집에서 끕니다. 뭐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져. 야 21세기야. 됐습니까? 이걸로 이제 선생님 투자 파는 거 알잖아. 곤충 기르는 거. 그렇죠? 이걸로 이제 곤충 기르는데 농장도 자동화하고요. 야 온도가 너무 낮잖아. 히터 켜. 얘가 이제 딱 켜집니다. 그럼 내가 계속 봐야 될까? 아니죠. 그렇죠? 자동 온도 센서랑 이제 얘랑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센서가 얘한테 야 24도 되면은 켜지라 그랬는데 너 왜 안 켜지고 있어. 어 24도야? 얘가 켜지죠. 야 25도 되면 꺼지래. 어 25도야? 야 25도야? 어 알았어.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야 너무 습도가 너무 높아. 습도가 80%야. 환풍기 돌리래. 어 환풍기 알았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됐습니까? 원래 그거 내가 이제 딴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고 돈 주고 맡기잖아? 몇 백만 원 들어요. 내가 다 했잖아 그냥. 아 멋있어요. 됐습니까? 그게 다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찾아봤어. 저 스마트 팜. How to 스마트 팜 이렇게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예? 네? 어 그러니까 영어로 열심히 하라고요. 결국 얘기는 또 그 얘기를 가네요. 아 됐습니까?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잖아. 그쵸? 서태지와 아이들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돈 많이 벌었냐 하면은 그때는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거 막 보급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음악 이런 거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야. 네. 외국 음악을 들을 수는 있는데 뭐 몇 달 뒤에 이렇게 수입해갖고 음반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걔는 이제 막 바로바로 탁 듣고 어 이 노래가 요새 뜨고 있어 막 이런 거 그거 바로바로 이제 우리나라 노래 지가 이제 작사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건 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콘이라는 외국 그룹이 있거든. K-O-R-N 콘. 예. 걔들 노래랑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들어보면 뭐 비슷한 게 좀 많아요. 표절을 했겠냐. 표절 시비 걸린 곡도 있긴 있었는데 뭐 표절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됐습니까? Okay, I'm going to go hiking. I am going hiking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I am going hiking 해도, 아, 이거 말고 참 이거부터 해야 되면. Okay, just don't forget to send. 보내야 되는 거 잊지 마 했네요. Just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사진 보내줘야 되는 거 잊지 마.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족여행 갔다 와서 이제 딸들한테 just don't forget to send me some pictures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하죠. 됐습니까? 자, 내 딸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forget to do입니다. 그 다음에 luck 뭐하다? 당구다. 오케이. 반대말은? 안락. 잘하네요. 됐습니까? pack, unpack, lock, unlock. 됐습니까? 네. remember to lock the door. 문장 거는 거 기억해라. when you go out. 네가 나갈 때. 여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모두들 책이 잘못됐죠? when you go out.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왜 안 되는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갈 때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보르장머리 없이 어디 이걸 놀려고 그래. 됐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할 때 선생님들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뭐 대화파트 문제를 내면 대화파트를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문법 문제 내는 선생님도 있어요.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 미리 있으면 안 되는 건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t me remind you that he is a liar. 이거죠. 그러니까 완벽 누가 어떻다라 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할 때는 remember나 forget은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remember나 forget은 몇 형식까지 밖에 안 되냐면 3형식까지 밖에 안 된단 말이야. remember A to do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근데 리마인드는 뭐가 되냐면 리마인드 A, B 하면 몇 형식이 된단 말이야 지금? 4형식 4형식이 된단 말이야. 누구에게? 너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죠? 네. 직접 목적어 자리에 문장에 온 거예요. 근데 뭐 Let me remind가 되면 당연히 모두 되겠다. May I remind you that he is a liar? 하고 물음표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Let me 동사원형은 May I 동사원형 물음표가 같잖아요. 내가 해도 될까니까. 됐습니까? May I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어디서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됐습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he is a liar. Let me remind you he's a liar. He가 liar라는 것을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인 you에게 뭐 해도 될까? 상기시켜도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밥 퀴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밥 퀴즈 두 개 풀고 좀 이따 풀이하겠습니다. 밥 퀴즈 위에 1번에 있는 것과 2번에 있는 것 둘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1번 다음 대화에 미치신 분을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이거 뭐 대화 파트인데 문제는 문법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I've heard that his mother is very famous actress. 그렇죠. 내가 뭐 해본 적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데 완벽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께서 매우 유명한 여배우라는 것을 들어봤다. I've heard that too. 나도 들어봤어. 만약에 몰랐으면 이거 말고 really? I didn't know that. 난 몰랐어. 됐습니까? I haven't heard that. I didn't know that. 몰랐어. 그래서 I know that his mother is a very famous actress는 원어민들이 매우 어색해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의 엄마가 안젤리나 졸리라고 들었어. 나도 들었어. 말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그렇죠. 오늘 오후에 저 비가 내릴 그죠. 예정은 아니고요. 뭐 내일 거니?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처 팩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To bring your umbrella.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게 뭐 있냐? 자, 지금 이제 don't forget to do나 don't forget to do나 remember to do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있듯이 뭐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되겠지만 뭐도 되느냐 하면 be sure to bring your umbrella 이것도 당부하는 겁니다.
상기시켜주는 거. Be sure to do 하면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Be sure to do. Be sure to bring your umbrella.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도 있냐면 Make sure that you bring your umbrella. 이 표현도 있습니다. Okay, make sure는 that절을 좋아합니다. say나 think나 believe처럼 think that, say that처럼 make sure that you bring your umbrella. 됐습니까? 여기다 should를 넣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Make sure that, be sure to do. 됐습니까? Make sure that, be sure to do.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당부하고 잊지 말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화 파트 빈칸 채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아! 선생님 바보네. 뭐 한 가지를 안 했네. 자, 그래서 대화 파트 우리가 뭐 배웠더라? 아, 팝퀴즈 안 불어봤나? 우리 앞으로 불어봤지. 아, 그렇죠. 들어본 적 있다 하고 잊지 말아라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can you 이렇게 시작하네요. 여자애가 여자애 걸과 보이가 서로 친구 사이겠죠.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걸이 보이한테 Can you turn up the volume? 해도 되고 turn the volume up 해도 되는 건 아시죠? Can you turn the volume up where? On your phone? 됐습니까? 너의 폰에 볼륨 좀 높여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남자애가 why?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why? 라고 묻기 전에 바로 I like this song. 이 노래 마음에 드니까 볼륨 좀 높여달라. 됐습니까? Can you turn up the volume? Can you turn the volume up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I can't turn it up anymore. I can't turn it up anymore. anymore가 뜻이 뭐예요? 그렇죠. 더 이상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volume 대신 왔죠. I can't turn the volume up anymore. 더 이상 볼륨을 높일 수가 없어. I can't turn the volume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됐습니까? 가장 높은 볼륨이야. 최고 음량이야. 끝까지 다 올렸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 그래요?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Okay, let me just put. 그냥 넣어라. 응? 내가 넣게 해줘. 이 말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그냥 넣게 해줘. 무엇을? 너의 폰에. 어디다가? 유리잔에다가. 그래서 유리잔 속에 너의 폰을 좀 넣게 해줘. 이게 만약에 물음표라면 여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 May I put your phone in a glass?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I've heard that glass 그렇죠.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그렇죠. Glass works like a speaker. I've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I've hear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Let's try it now. 됐습니까? Let's try it now. 지금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생각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그럼 try의 뜻은 노력하다예요? 시험삼아 해보다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빈칸들은 쭉 채워봤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그렇죠? 그니까 그래서 네 폰에 있는 뭐 볼륨 좀 높여줄 수 있겠니? 이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like this song. 볼륨 높여달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서 노래가 마음에 드니까 좀 잘 듣고 싶어 이랬어. 그랬더니 더 높일 수가 없대요. 그렇죠. 왜? It's the highest volume. 그렇죠. 끝까지 올렸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 I can't turn it up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래서 어디다가 뭐 유리잔 속에 넣게 해줘. I've heard the glass works like a speaker. 스피커 같은 역할 한다고 들었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고 한번 해보자 그랬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가 누가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누구한테 남자아이한테 뭐 해달라 그랬는데 폰 볼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높일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높은 볼륨이라. 그래서 여자애가 뭘 들었어. 그쵸? 네. 뭘 들었지? 유리잔에다가 넣으면 유리잔이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넣게 해달라 그랬고 재밌는 생각이고 해보자 진짜. 했으니까 얘들은 유리잔 속에다가 넣고 음악을 같이 듣겠죠. 됐습니까? 유리잔 역시 물을 넣어야지 이러면서 물도 같이 넣고 됐습니까? 엄마한테 막 쳐맞고 됐습니까? 이것도 미쳤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인 것들. 왜 선생님 형광펜치라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캔은 네.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턴업하고 더 볼륨 뭐 같이 위치 같은 거 다 알고 있는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어폰? 뭐 유어폰? 그렇죠. 이런 전치사는 여기 비워놓고 뭐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의 폰에 있는 볼륨, the volume on your phone. 너 폰의 볼륨, the volume on your phone.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익혀줘야 돼요. I like this song. 그 다음에 I can't turn it up. 뭐 can't는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it의 위치에 대한 얘기 다 아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not any 보여요? 네. 그렇죠?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래요?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라고? 그렇죠. n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no로, not any를 no로 바꿨을 때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t은 더 볼륨 대신 왔죠. 더 볼륨 is the highest volume. 됐습니까? the volume now is the highest volu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et me just pu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하게 해줘 라는 표현. 됐습니까?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그 다음에 뭐 이과의 주요 표현 뭐 바꿔 쓸 수, I've heard.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다 아는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I've hear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That works like a speaker. 그 다음에 뭐 work의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 work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배운 what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랑 배운 건 여기 플러스 그렇죠 하나 더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try it now. 그래서 여기서는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런 것들 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let's try it now 이 전체적으로 뭐 하는 표현인가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해보자 라는 표현을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할 준비가 됐나요? 첫 번째,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에서 일단 캔에 대한 얘기 4종 세트. 그렇죠, 이거 4종 세트죠. 됐습니까? 이거 상대방에게 뭐하겠습니까? 이거 요청하기. 그래서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이죠. 해주겠니? 요청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able to turn up? 안됩니다. 됐습니까? Can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입니다. 4종 세트.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다 turn up이 뭐 볼륨 높이다고 더 볼륨을 turn the volume up도 된다. 됐습니까? turn up도 볼륨 되고 turn the volume up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위치 뭐라고 썼는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이거 위치라고 쓴 겁니다. 더 볼륨의 위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비워놓으면 너의 전화기에 있는 볼륨 the volume on your phone 됐습니까? 뭐 전치사 on 쓴다는 거. 그 다음에 I can't turn it up anymore 뜻이 뭐니까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m 그렇죠. I'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얘는 할 수 없다죠 이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I a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 불가능을 얘기하죠. I am not able to turn it up anymore. 됐습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고? The volume on my phone 대신 왔고. 그쵸? The volume 대신 왔고 it의 위치는 여기밖에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됐습니까? I can't turn up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anymore는 무슨 뜻이고?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t turn it up anymore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이 문장은 이거랑 I can't turn it up anymore 같은 문장은 뭐다? I can't turn it up. I can no volume. Okay, 그래서 no more의 위치는 뭐하고 똑같은 위치? Not. Not하고 똑같은 위치. I can no more turn it up.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 됐습니까? I can no more turn it up. 더 이상 높일 수 없어. I can't turn it up anymore. 근데 이게 훨씬 더 입에 착착 붙죠. I can't turn it up anymore. 더 이상 못 높여. I can no more turn it up.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영국 사람 같은 느낌이야. I can no more turn it up. 됐습니까? 이게 약간 미국 사람 같은 느낌. I can't turn it up anymore. 약간 트럼프 같은 느낌이야. I can't turn it up anymore. 됐습니까? 예, 약간 뭐 좀 배운 사람. I can no more. I can no more turn it up. 됐습니까? 약간 영국 아줌마 같은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t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it은 the volume is the highest volume. 그다음 최상급은 다 아시죠? 그다음에 let me just put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하고 그때 물음표 해야 되겠죠. 내가 해도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허락받기 표현. 허락받는 거니까 can I? Could I? 3종이죠. 됐습니까? Can I put? May I put? Could I put? 됐습니까? 3종 세트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ve heard, I understand, I found out. 아까 봤죠? I understand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그 다음에 I found out that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What an interesting idea. 뒤에 생략된 말은 Is it이야? It is야? It is니까 이 what은 지금부터 뭐 시작할게요? 감탄문 시작하는데 감탄문 시작할 때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에헤 이놈들 봐라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is a pretty girl,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쁜 소녀다, 그녀는 예쁘다. 감탄하고 싶어. 뭐 때문에 깜짝 놀래?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로 할 것인가? 그렇죠. How로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뭐를 제외하고? 앞으로 가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덩어리 속에 뭐가 있으면 what을 쓴다. 명사가 있으면
그렇죠. 명사가 있으면 what을 쓴다 했죠. 그러면 명사가 없으면 how라 했습니다. 그러면 she is a pretty girl 해서 주어 동사는 she is. she is니까 얘 감탄문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what a pretty girl she is. 그렇죠. what a pretty girl she is 한다고. 여기는 what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감탄문 끝에는 당연히 느낌표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she is pretty 해서 주어 동사 빼면 pretty니까 이거 감탄문 바꾸면 뭐다? How pretty she is. How pretty she is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다 까먹어. 다 까먹었어. 주어 동사를 빼고 앞으로 가게 될 녀석을 주어 뭐 그녀가 빠르게 달린다 이런 거. She runs fast. 이거 감탄문 바꾸면 주어 동사는 she runs고 남아 있는 거 fast밖에 없으니까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How fast she runs 해야 된다 했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감탄하기 위해서 빨라서 감탄하고 예뻐서 감탄합니다. 근데 얘는 예쁜 소녀라서 예쁜 걸이라서 감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what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ow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는 의문사도 아니고요.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try it now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잔데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뭐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무엇을 어디에 뭐 하는 것 을 한번 해보자죠. 네. 그쵸? 그럼 여기다가 넣을 것은 얘가 노력하다다 아니면은 시험삼아 해보다다 해보다니까 요 녀석을 가지고 오겠죠. 네. 그쵸? 근데 이건 거리 하는 말이고 이건 보이가 하는 말임을 주의해. 네.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못 해주었다. Let's just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대신 왔습니다. 내 폰을 유리잔 속에 넣어보는 거 한번 해보자죠. Let's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now. 지금 한번 넣어보자. 됐습니까? 한번 넣어보자. Let's putting my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자, 오늘부터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던 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1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Can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Will you turn up? 됐습니까? Can에 대한 설명 해드렸고요. 요청. 됐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에 남자, 이게 여자애가 얘기했는데 남자애가 뭐래요? 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렇죠. 왜? 최고 볼륨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I can't turn it up 더 이상 anymore. I can't turn it up anymore. 그 다음에 it's the highest volume. 최상급은 더 좋아하죠. It's the highest volume. 됐습니까?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좀 하게 해줘봐. 나 이런 얘기 들었거든.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내가 들었다. I've heard. 대선생님하고 글래스가 뭐 한다? Works 한다. 뭐같이? Like a speaker. A glass works like a speaker 한다라 는 것을 여기 대선생님 됐다. 뭐 let me just 하게 해줘. May I? Can I? Could I?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really? 그렇죠.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이러죠.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이러죠.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그 다음에 try it now. Let's putting my phone in a glass now.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그래서 뭐?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turn up the volume on your phone?
I like this song. 볼륨 높여달라는 이유 마음에 들어서 줘. 됐습니까? 네. 부탁하는 표현, 이어 동사 관련 문법, 더 볼륨 여기 있어도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I can't turn it up anymore. It's the highest volum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은 뭐 듯이 왔다? The volume. 대신 맞죠? I can't turn the volume up anymore.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게 해줘.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마침표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했냐? 만약에 물음표 하고 싶지? 그러면? Put your phone in a glas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세모해야죠. May I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난 들어본 적 있다. I have heard that a glass가 뭐 한다? Works like a speaker. 됐습니까? 스피커라고 썼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에서는 I have heard. have heard로 해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here의 형태가 이게 될 수밖에 없죠. have plus pp 써야 되니까. 다음에 정말 재밌는 생각이구나.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It is a very interesting idea 했는데 It is a very interesting idea 대신에 What an interesting idea it is. 한번 해보자. Let's try it now. 됐습니까? 감탄문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let's try it now 대신 쓸 수 있는 게 how about 썼다 그러면 how about trying it now죠. 됐습니까? 뭐 shall we do it? So shall we try it now? Why don't we try it now? 그래서 it은 아까 설명했듯이 let's try putting my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야, 5분밖에 더 안 했대. 됐습니까? 이 악물고 있었죠, 그쵸? 아, 여기 다 하는갑다, 오늘 막 이러면서. 주식이 때릴까, 막 이러면서.